일단 트레 하기 앞서 띠란데 뵈낼게요. 왜냐면 거기 쓰는 사람은 있으니까 그냥 보수는 안해도 쓰는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는게 거기밖에 없잖아 쓸데가. 이거를 태산을 뺏는다고?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마. 레이너 찜이 무조건 배내야돼 트레이스 하려면. 와 이거 말퓨까지 배놨네. 느낌 좀 있네. 이거 트레이서 완전 빡견제 하네. 그냥 레이너는 폭탄을 붙여도 못 이겨. 한조는 좀 레볼로면은 폭탄 있으면 내가 1대1 이거든. 레이너는 그냥 평타로 때려잡잖아. 심지어 폭탄 붙여도 4렙특으로 방어로 찍으면은 그냥 힐 누르면 방어로 증가돼가지고 이길 수가 없어. 심지어 그 평 W Q 맞는 순간 윽 하고 그냥 원콤 날 수도 있다니까. 거의 반피 이상일 때도 평 W Q 맞으면 원콤 나. 너무 아파 그거. 아니 이거 트레이서 작별 선물 없이 하기 진짜 많이 힘든데. 거의 작별 선물 딜로 막 킬캐치 하는 캐릭이라서 디아? 좀 힘들어. 우리 팀 일단 한나추 있어서 다행이다. 와 그나마 라클 한나추가 해주니. 그 테사랑 챗 리워크 예정이면은 이번 리워크는 크롬이랑 루시오였잖아요. 걔네는 그러면은 담달에 나오면은 신캐 언제 나오지? 사실 나는 리워크가 아니라 리메이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인데. 에 떨어지는 거 이거 맞아야 돼. 폭탄 맞추는 법은 그냥 전멸로 붙은 다음에 역행 쓰면 돼 상대한테. 리모델링 말고 리메이크 캐릭 몇몇 개는 아예 구조 패시브 QWER 아예 다 뜯어 고쳐야 되는 캐릭이 몇몇 개 있어. 그거 진짜 재미없는 캐릭. 옛날 캐릭 구영웅들. 사실 뭐 신캐라고 해서 재밌는 캐릭이 있는 건 아니긴 한데. 나 우선순위가 좀 이상해. 크롬이 루시오는 그냥 잘 쓰는 애들이잖아. 그냥 아마랑 아바투르도. 근데 우선순위를 걔네로 먼저 하는 게 좀 이상한 것 같아 나는. 그냥 밸런스적인 측면보다 자기들이 좀 마음에 안 드는 캐릭 먼저 하는 것 같아요. 크로미도 마음에 안 들어 했고 아바투르도 마음에 안 들어 했으니까. 네가 용기사의 힘을 다룰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럼 증명해 봐라. 신단을 점령해라. 신단을 점령해라. 용기사의 힘을 이어받고 이 비통한 세계를 파괴해라. 이 없었지 바보. 아까 빠진 거 다 봤거든. 어 뭐야 맹금 실화야? 아 너무 불편해. 아, 폭탄 없는데? 너무 잘 맞추는 거야? 그냥 전멸로 붙어서 맞추는 게 제일 좋아요. 작별 선물이나 폭탄이나. 아 이거 이게 벽궁 된다고? 와 맞은 다음에 위로 도망가려 했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벽궁이 되네. 여기서 여기까지 이게 판정이 이게 너무 혜잔데?
해자의 판정이 너무 해자야. 내 상대가 바텀에서 놀아주네. 저렇게 알라라크 좋게. 알라라크가 많이 행복한 판인데 저런거 상대가 바텀에서 4대4 해주는 판. 뭐야 이거 그냥 내려간다. 어디 갔어 얘? 이래야지. 왜 저기 복공이 됐지 아까? 개봐. 안 나오냐 태사? 나올 때 되지 않았냐? 아 좋네 아퍼. 아낄걸. 개스때 바텀에서 전혀 비비면서 죽을 이유가 없긴 해. 위에서 이득 많이 보니까. 실드 나오면은 테사 놀을 준비. 테사 이쿨이 거의 30초? 30초인가? 28초? 25초인가? 그래가지고 빠지면은 거의 그냥 노리면은 킬이라고 보는 게. 죽지만 않으면은 이거 개떡상 가능하겠는데? 땡겨봐! 땡겨봐! 그래! 왜 안 땡기는 거야? 나이스다. 그래요? Q쿨 8초 되고, 아 Q쿨 9초 됐네. 원래 Q쿨 6초였거든요. 그리고 7렙에 전멸 충전 핵수 증가가 전멸 충전하는 대신 쿨타임 늘어나고 시간 역행 쿨노라하고 폭탄 퍼센트 데미지 10%에서 8% 7%까지 깎이고 평타 데미지 깎이고 W 데미지 깎이고 체력 깎이고. 난 전멸이 제일 크지 사실. 체력 공격은 이런 스탯보다 트레는 전멸로 먹고 사는 킬캐치 캐릭이잖아요. 전멸이 6초에서 9초 되고 특히 전멸 충전 횟수가 진짜 좋은 특성인데 이게 찍으면 2초 늘어난다는 게 되게 큰 거거든. 전멸이 4스택이고 3스택이고는 두 개를 카이팅용으로 쓸 수 있고 그 차이가 결정되는 거라 가지고 세 개면은 솔직히 카이팅용으로 한 개밖에 못 써. 전멸 쿨 늘어났어도 칠레트만 그대로 했으면 할만 했을 수도 있는데 칠레트가 이렇게 된 마당에 거의 시간타는 고정이죠 뭐. 시간타 없으면 전멸이 아예 안 도니까. 오씨. 오! 안 돼! 안 돼! 오! 역장 몇 구 뭐야?
아 저지력 제로야 우리. 저지력 하나도 없어 렉살 없으면. 내 남편은 죽었지만 그의 힘은 아직 건재하다. 신단을 점령하여 그 힘을 사용해. 그거야? 이거 시너지 없어. 쿨 안 돌아. 도탄으로 튕기는 거. 두 신단을 모두 점령하면 용기사의 힘은 너의 것이다. 안 돌아 안 돌아. 네, 태사 피 태사 쉴드랑은 시너지 좋죠. 피읍이 워낙 빨리 되니까. 무조건 세 탄창이 전멸 하나예요. 있으나 마나 탄창 세 탄창이 전멸 하나. 네 도탄이 좋은 게 뭐냐면은. 트레가 굳이 적딜러를 때리러 갈 필요가 없다는 거? 왜냐면은 탱커를 때려도 딜러한테 딜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게 차이가 어마어마하거든. 이게 난 이 세계를 구하려 할 겁니다. 이제 불태울 수밖에 없고. 펄스난사는 내가 주도적으로 라클도 해야 될 때 쓰는 거고, 저는 한타 보면은 무조건 도탄이 낫다고 생각해요. 타워 때릴 때도 이쪽에 딜러한테 튀기니까 압박력도 좀 좋지. 근데 이거 미드 밀어서 이득 볼 거 하나도 없는데 왜 밀고 있지? 뭐 팀이 미니까 뭐 밀지. 아 저거 안 잡아? 그 정도면 됐다. 일단. 숨겨서 죽어라. 12 스택. 2만 4천. 와 나 이렇게 많이 쌓을 줄 몰랐는데. 끼케야 만원이겠지 생각했는데. 저게 안 아유 감사합니다.